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드디어 또 돌아온 주간 운세 간목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3월 5일에 계묘월로 바뀌는 경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또 여전히 약화되는 이 간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제 운세 방송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또 맞다고 해서 거기에 맹신해서 빠져드시면 안 되고요. 아, 그냥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들 위주로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한쪽을 듣고 한쪽은 거르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댓글이 달릴 때가 가장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목일간 시작할게요. 자, 갑목이고요. 갑목일간 분들은 우선 이 경칩이 지나면서 약 10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이 훨씬 넘는 기간이죠. 이 동안 역시 본인과 같은 지장간 글자, 천간이 이제 지지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지장간이라고 불러요. 갑목에게. 갑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조해질 수가 있고 뭐가 따라오는 것처럼 경쟁 상대에게 치여서 이제 일주일이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3월 7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기미일이고요. 천간 지지로 정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더 신중해지고, 그리고 겁이 많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신일이 이제 화요일이죠. 천간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기존의 갑목이 절지 환경에 놓이는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기존의 울타리를 버리게 되어서 스스로 내가 그 장소에서 나오게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즉, 회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른 곳으로, 다른 환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내 마음을 이끄는 어떤 대상에게 현혹이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수요일은 어떠하냐면 신유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게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와 또 마무리를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카페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입니다. 3월 10일이고요. 임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갑목 일간 자체가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기운과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날은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을 갑목이 추진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면서 추진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주중 마지막 날 금요일이 이제 개해일이 들어오죠.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지만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또한 장생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이게 되는데요. 계약을 새로 쓰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또이 정인을 윗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윗분들의 권유를 받게 되어서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환경을 제안을 받게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12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자일입니다. 천간에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또한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가까운 사람의 홍보를 돕게 될수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의 어떤 실수를 덮는 일을 내가 동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월 16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을축일이고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 이 축이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갑목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갑목 흐름을 살펴봤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분들도 경칩 이후로 약 10일 동안 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바로 겁재에 해당이 되죠. 이 겁재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서 이 을목분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곳으로 도피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드디어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시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동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동을 하게끔 되는 상황이죠. 자, 첫 번째 날 3월 7일 월요일 기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 편재, 지지에도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월요일에도 자칫 잘못하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실 수 있는 이 해안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잘 결정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럼 화요일은 경신일이에요. 관성, 즉 정관 자체가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또한 태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대게 되고 그리고 의존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죠.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신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절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울타리를 내가 찾게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울타리로 눈을 돌리게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 바로 수요일부터입니다. 기존 조직과는 아무래도 기존 조직과는 이별을 하게 되는 수순이 이 수요일부터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천간의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에너지와 재성에 해당하는 토에너지가 이 날짜에 이제 입고가 되는 상황인데 사업이라던가 업무가 이제 지연이 되고 방해와 간섭의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3월 5일부터 개묘월로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 묘와 술이 월과 일에서 만난 또 화의 식상이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 해결의 방식을 찾기보다는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이 또 이런 악순환을 또 이끌어 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 3월 10일은 개해일이 들어왔어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지만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중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평상시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주문 취소가 빈번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영업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립이 잘 안 되는 날이고요. Q&A 같은 문의 또 미론성 업무는 많지만 실제 매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날이라서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3월 12일 토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지만 지지에서는 바로 편인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난 인정 때문에 자칫 이 감수성 때문에 손해를 안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게 되는 희생을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입니다. 을축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듣게 되시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오늘도 살펴봤고요. 을목일간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3월 7일부터 마지막 간목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쉬고 계셨던 분들은 일을 구하러 가실 상황이 되실 거고요. 또는 여기저기서 병화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빠지는 흐름입니다. 굳이 일을 구하지 않아도 이래저래 수입이 생기는 기회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인 월요일, 기미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도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더군다나 쇠지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게 되고 먹을 것이 생기는 날이 되고요. 가만히 그냥 회사에 앉아 계신 상황에서도 커피라던가 간식거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또 화요일 같은 경우는 경신일이라고 해서 편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오는데 아직 이제 묘월에 들어온 이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운으로 이 재성을 쓰게 될 확률이 커요. 거기다가 멀리 다녀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쓰게 되는, 즉,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수요일은 3월 9일, 신유일인데요. 정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의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평상시 하지 않던 실수가 연달아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에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되는 날인데, 성급해질 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치가 없는 물건을 본인이 좀 섣부르게 판단하고 구입을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임술일이 들어옵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 병화분들께서 그 이전까지는 힘이 약했다면 이 술일에서는 이 술의 운동 자체가 인오술 운동을 하는 글자입니다. 정화가 이 속에서 뜨거운 화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들어가던 병화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컨디션이 이날 크게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중력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3월 11일 금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병화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해수 중에 갑목이 있어요. 해중 갑목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목생화를 해주지 못하고, 이 목생화 자체를 해주지 못하니까 컨디션 자체가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이동이 들어와서 이 병화일간을 새로운 장소로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가기보다는 외부에서 끌어가서 끌어당김에 의해서 이동운이 일어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토요일은 갑자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생각 없이 내가 일을 좀 벌일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날이 되고, 또 끝까지 하기 어려운 일은 처음부터 아예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또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 축이라는 환경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가 이루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장 기능이 실제 떨어질 수가 있고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상황인데 식습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요일에 또 겁이 많아질 수가 있는 날이라서 모든 것들이 조심조심스러워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병화일관 분들의 일주일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화가 전주에 이어서 갑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갑목은 정인의 육친이죠. 그래서 정인에 의해서 정화가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고요. 주변의 도움을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첫째 날 3월 7일 월요일은 기미일이고요. 천간에 식신, 지지에서도 식신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실제 이 미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입고가 또 이루어지는 환경지이기 때문에 꺼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화분들은 사실 월요일 아침부터 어떤 일을 겪게 되실 수가 있냐면, 말이 좀 앞설 수가 있고, 또 계획대로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지적질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날로 경신일이 화요일에 예비가 되어 있어요. 정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의 정화가 들어온 날이죠. 지장간 속에 있는 임수와 정화일간 간의 이 암화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싱글분들은 이성에 대한 이끌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화분들 전체적으로는 외부의 본인의 행동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발표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발언 자체가 힘을 얻어서 인기운이 올라가는 날이기도 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수요일, 신유일도 보겠습니다. 편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기도 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좀 믿지 마시고 약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 만날 일이 그만큼 자주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워지는 날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입니다. 임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정화가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술일이기 때문에 그 화기운이 필요한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주변에 도움이 그래서 들어오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괜찮은 실적이나 매출을 또 만들어주는 힘에 이제 정화분들이 흠뻑 적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면 크게는 손해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금요일은 또 어떠냐면 주중 마지막 날이죠. 개해일입니다. 천간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어서 금요일은 힘이 날 만한 소식을 실제로 정화분들이 듣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애써서 바래왔던 어떤 시험에 대한 결과라던가 아니면 꾸준히 노력해왔던 결과가 좋아서 칭찬을 듣게 된다거나 이런 기다려왔던 소식들이 들어올 만한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갑자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정화가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오랫동안 해왔던 일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방향을 튼다는 거죠. 꾸준히 준비하던 그 전공 과목을 바꾸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이제 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기로 또 마음을 다르게 먹게 되는 날이기도 해요. 일단 마지막 날이죠. 을축일이 일요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축일의 환경 자체가 재성으로 쓰고 있는 금의 입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꺼내어 쓰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축일은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하락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서 이미 미팅이 결정되어 있는 분들은 약속을 본인이 스스로 취소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사전 예고 없이 취소를 당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운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고 또 도움을 받게 될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일적으로 쩔쩔매거나 지적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무토입니다. 무토일간 입장에서도 편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더 좋아지고 또한 일에 대한 환경 자체가 나에게 집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복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흘러갈 텐데 첫 번째 날짜 3월 7일 월요일 기미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이 이날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을 돕는 사람이 실제 오게 되고 또 본인은 상대방들에게 또 전체적으로 조직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맞추게 되는 상황이라 협업이 아주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왔습니다. 경신은 위아래 천간지지로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에요. 또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 일양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본인의 의견 반영이 훨씬 잘 되는 날입니다. 일도 순조롭게 잘 되고요.
그리고 신유일이 들어오는 수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적인 방해나 또 간섭을 많이 받게 되시는데 특히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거나 또는 인터넷 장애, 통신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임술일이 들어왔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동하시려고 출장 계획을 잡았다거나 어디로 이제 가셔서 장거리 이동을 하시기로 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것들이 무산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구나 가까운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또 이날을 그냥 난 쉬고 싶다. 그래서 휴일로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본인의 이 외형적인 행색이 밝지 못하고 좀 어두워지면서 우울해질 수가 있는 날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뭔가 할 거리를 만드셔서 바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금요일, 개해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예전 동료들, 또 옛날 인연과 이런 인맥들과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정리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또 두 번째 흐름은 어떤 게 있냐면 현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개해의 돼지 글자 해가 바로 무토 입장에서는 재살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서 인출기에서 돈을 못 뽑아서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요일 갑자일도 살펴보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날이에요. 또 윗사람 때문에 이성 문제나 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마지막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축일이 들어왔고 천간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 겁재가 또 축의 환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앉게 되고 또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내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본인의 고집대로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위장장애, 위장이 아플 수가 있고요. 소화기관, 그리고 또 허리도 아플 수가 있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시게 되고 과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시간 자체를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운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그럼 또 목요일 저녁 방송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